비번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상단의 버튼을 선택해서 비번 입력 메뉴로 들어갑니다. 직원을 선택한 뒤 휴가, 강의, 학회 등 구분을 선택해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. 비번 시 보여질 색상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저장을 선택하면 예약 스케줄에서 선택한 색상으로 표기됩니다. 비번 취소 시 마우스 우클릭으로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취소한 내역을 철회하는 경우 다시 비번 입력 메뉴로 들어갑니다. 비번 취소 칸의 숫자를 선택해서 X버튼을 눌러 철회할 수 있습니다.